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상을 하시면서 흔히 접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바로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요, 심혈관 질환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심혈관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으로 특정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보통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앞에 심장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쳐다보면,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 뭔가를 본다면,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동맥, 주요 동맥이 그러면 뭐가 있죠? 아마 생각나는 게 뇌동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심혈관 질환은 실제로는 심장과 주요 동맥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동맥 질환도 포함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천성 심장병, 그다음에 후천성 심장병, 그다음에 심장 근육, 심장 혈관, 그다음에 판막 전도근 등의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맥, 폐동맥, 경동맥, 뇌동맥 그다음에 심장동맥, 하지동맥 이런 주요 혈관들, 주요 동맥들이 막히거나 늘어져서 터지는 질환을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에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부정맥까지도 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심장에 특정해서 하는 그 질환들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혈관 질환은 뭐 보통 협심증, 심근경색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질환, 즉 CVD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심혈관 질환에는 뇌혈관 질환도 포함이 되고요.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죽상경화증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즉, 심혈관 질환은 우리 몸에서 동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얘기합니다. 그 심혈관 질환에서 세분화돼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고 허혈성 심질환 담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통 사고를 제외하고는 암이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인데요. 그 다음은 바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보통 급성 심장사 아니면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두 번째 요인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을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체 세계 인구에서 약 31%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그 심혈관 질환에서 더 세분화해서 봤더니 85%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혈성 심질환과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은 우리가 담보 이름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허혈성 심질환은 IHD라고 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동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 충분히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고 혈액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질환을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허혈성 심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죽상경화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에서도 죽상경화증이랑 동맥경화증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혼용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말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이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